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저 요즘에 애셋이랑 지주고 볶고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아무도 어디 안 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네. 그래서 사무실 나왔다가 또 점심 차려주러 갔다가, 네,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 전에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좀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베르미 님이신데, 원장님 혹시 아이들 훈육 어떻게 하시는지요? 6살 첫째 아들은 오늘도 폰을 안 보여준다며 엄마가 밉고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은 취소하라며 오만 가지 협박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보여주긴 했지만 이럴 때마다 식사 도중 돌아다닌다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훈육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네. 핸드폰에 유튜브, 만화. 네. 우리 아들도 6살이에요. 동갑이네요. 15년생. 네.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헬로 카봇. 네.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죠. 예. 네. 저희 경우는 이제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자면, 아이가 이제 만화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안될 때는, 아예 안 돼. 지금은 원래 보던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할 때는, 네, 1회 정도 보여줍니다. 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예 안 들어주고 무조건 거절을 하면 아이도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고요. 그 대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이한테 항상, 딱한 프로만 보는 거야. 한 12분에서 15분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딱한 프로만 보는 거야 하고 제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틀어주는데요. 인격적으로 좀 해주죠. 골라봐. 이제 골라봐. 핸드폰 이렇게 보여주면서 골라보세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골라요. 근데 아주 1시간짜리 영화를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길어. 다른 거 골라봐. 하면 이제 다른 걸 골라요. 그러면 애가 찍진 않고 엄마 요거 이러면 그거 이렇게 딱 틀어줍니다. 딱 틀어주고 처음에는 옆에서 이렇게 함께 봐요. 함께 봤어요. 함께 보고 한 프로가 끝날 때 엄마랑 약속했던 한 프로가 끝났네. 그럼 이제 핸드폰을 꺼볼까? 그럼 제가 이렇게 탁 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가 이제 아들이 딱 끄게. 아들이 스스로 딱 끄게. 그리고 잘 봤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을 때한 프로 약속한 거잘 지켰으니까 다음에 또 보여줄게요. 오늘은 이거 한번본 걸로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런 게, 6살 어느 날 갑자기 훈육을 들어갔던 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엄마와의 좋은 관계 속에 엄마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엄마는 날 정말 좋아해라는 느낌을 항상 제가 사랑받는 느낌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된 후에 제가 아이한테 네가 골라봐. 골랐으면 다 봤으면 엄마랑 함께 볼까 하고 함께 보고 다 봤으면 끄고 엄마 주세요부터 첫 번째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줄 테니까 네가 보고 가져와 봐. 그랬는데 저희 아들도 약속을 당연히 안 지킬 때가 있었죠. 그러면 화냈다기보다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랑은 하나만 보기로 약속했잖아. 왜 그렇게 많이 보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 내가 이게 너무 보고 싶었고 나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연결돼서 나오는 줄 알았어. 계속 나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 그랬구나. 그러면 엄마가 알려줄게. 광고가 하나 나오면 그건 끝난 거야. 그래서 광고가 나오면 핸드폰을 끄고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가르쳐 줬어요. 이제 사실 6살이라고 해도 4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기기에서 일어나는 거나 시간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자기가 오래 봤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계속 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시간 개념을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광고가 나오면 끝난 거야 하고 엄마에게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막, 아이가 너무 만화를 보고 싶은데 언제나 막 무시하면서 절대 못 보여줘. 이렇게 한 적은 없고, 한 10분에서 20분 내외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를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에도. 그래서 엄마들이 우선 아이의 감정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너무 보고 싶다 하면 보여주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길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원하는 게 있으면, 네. 잠깐 저희 예를 들어볼까요? 저 대학생 때 스타크래프트 밤새 했어요. 조절 못 하겠더라고요. 뭐, 네. 스타크래프트 진짜 많이 했지? 네. 저 남편과 연애할 때도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막 연애했었거든요. 게임을 멈출 수가 없어서 뭐 밤새 했었어요. 진짜 밤새. 네, 오죽했으면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 디자인 멤버십에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작업, 뭐라 그러지? 이제 저희 이제 그 작업실이 있었어요. 새벽 한 2시에 막 스타크래프트를 막 우리 남자애들하고 막 하고 있는데. 상무님이 나타나신 거 새벽 2시에 이제 상무님이 우리 애들 뭐 하나 그리고 오셨는데 우리 막 그랬더니 뒤에서 재밌냐? 그러고 나서 나가자고 밥 사주겠다고 그래서 따라 나간 적도 있죠. 미쳤었지 그때 게임하느라고. 예, 우리도 사실 어떤 거가 너무 좋으면 게임이 좋든 뭐 연애가 좋든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뛰어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심심해요 지금. 그리고 친구들을 어디서나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심심한데 주어지는 만화 한 프로가 아주 네, 단비지 단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렇게 재밌는 거뭐 하나를 보고 싶은 마음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거절한다기보다는 만화가 보고 싶었어. 그랬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만화를 너무 길게 본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만화를 많이 보는 아이들은 뇌 발달이 좋지 않다는 소리가 들어서 좀 걱정돼. 하지만 네가 지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10분에서 20분짜리 하나만 보여줄 거야. 그럼 그거 보고 나서 엄마에게 핸드폰 돌려주세요. 그렇게 엄마랑 약속을 잘 지킬 때 엄마도 네가 만화 보고 싶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응해줄게. 그렇게 하나씩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한 작년인가 결혼식장을 갔어요. 저희 이제 친척분 결혼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갔는데 이제 아이가 만화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한 프로만 보고 엄마 주세요 해서 핸드폰을 제가 줬는데 이제 아이가 키고 보고 한 프로 딱 끝나자마자 스스로 딱 끄고 갖다 주니까 주변에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또래 아이를 키우는 친척분들이 그게 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만화를 보고 싶을 때 엄마한테 요청했을 때 엄마가 거절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수긍을 했었고 거절하지 않고 보여줄 때는 본인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조절 능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2, 3년 동안 꾸준히 제가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단박에 가르쳐야 되고 아이의 감정을 무시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마음보다는 아이가 우선 기본적으로 엄마는 나를 너무 좋아해.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런 거가 완벽하게 마음에 탁 굳은 심지로 딱잘 섰을 때 엄마가 기분 좋게 얘기하고 훈육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아이의 마음에 나무처럼 크게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받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시는 게 가장 먼저고 그것은 일주일 정도 사랑해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제공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아름다운 나무로 네, 자존감으로,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엄마가, 네, 그 나무에 물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네, 심어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